천이 늘고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제 바리톤이라는 그 이름 앞에 붙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 바리톤 최경진님의 세 번째 도착입니다. 세 번째 도착이지만 특별히 또 고희 기념으로 우리 개최하는 도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함께하던 가오 같은 동문들보다는 우리 가오 아카데미 우리 동문들보다는 더 지인들. 평상시에 정말 가깝게 지내시던 VVIP는 지금 모셨습니다. 지금 바깥에 한 2만 명 정도가 못 들어오니까. 네, 굉장히 오늘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감사드리고요. 제가 5년 전에 65세 때 우리 지공교사되는 기념, 예, 지하철 격자로 타는 기념, 예, 기념으로 우리 독창의 제 2회를 한다고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70대, 고2 때 꼭 독창회를 하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뜻깊은 이 연주회에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 하늘로 하는 우리 머리카락이 이 가운데서 흰 머리가 나면은 정말 미워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염색을 하고 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지고 보면은 이제 수북이 앉은 이 흰 머리카락이 이제는 더 멋있어 보이고 더 품격 있어 보이고 그런 고이라는 이제 나이에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악회가 너무 뜻깊은 음악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공연은 제가 모든 이것을 지켜봤는데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에는 클래식 음악회에서 마지막에는 가요 무대로 거쳐놓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무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중국 당나라 장안에 설교라는 여류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류 시인이 쓴 충망사라는 시, 사수로 된 시 중에서 제3수를 우리 김억 시인께서 텍스트를 번역을 하시고 그리고 김석태님이 작곡하신 동신초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부르는 곡인데 사랑의 그 이별과 사랑의 그 슬픔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이 동신초가 풀 이름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공결동신인 불결동신, 공결동신초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놓지 못하고 한가대 공연이 풀림만 매절해 한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이 동심초를 여러분들의 첫 곡으로 한번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전부터 한 50년 지기 우리 친구 두 분과 함께 친구 이야기라는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요. 많지는 않아도 그리고 자주 만날 수는 없어도 그리고 멀리 있어도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리허설 할 때 이게 속에서 울컥하면서 이렇게 뭔가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똑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잠깐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조경진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주셨는데 네, 최경진님 죄송합니다. 네. 이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고의를 맞으니 지금 제 나이보다 더 젊으신 연세에 세상을 뜨신 저희 부친 생각이 가능합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평생을 교직에 계셨는데 특히 노래를 좋아하셨고 또한 잘 부르셔서 피아노나 그 당시 풍금이 눈에 띄시면 직접 금반을 누리시며 김성태 작곡의 동심초를 즐겨 부르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곡은 저희 부친께 바치는 사부곡으로 동심초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또 이런 사연을 받으니까 정말로 이게 가요 무대 같죠? 네. 여러분이 부부에 대한 이 애틋한 사랑과 그 정을 담아서 부르시는 이 첫 번째 곡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어딨노? 네, 왔대. 교수는 부산 부경대학의 명예교수이시고 또 우리나라 식품영양학계 최고의 대가이십니다. 저하고는 1965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3년을 지겹도록 보는 친구입니다. 오른쪽에 우리 조동택 교수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고 우리나라 미생물학계 또 대가이시고 현재 의학 한림원 종신 회원으로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1982년 서울 생활을 정리를 하고 대구에 내려와 안착을 할 때 사귀게 된 대구 토박이 친구입니다. 벌써 세월이 36년을 아주 징하도록 만난 것입니다. 근데 얘들은요, 내년이 칠순이에요. 아직 얼라들이 얼라. 저희가 저희 노래 이 솜씨는 짜들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 노래를 왜 부르는지 이 노래 가사를 잘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이런 아픈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이 있죠? 네. 네, 가요무대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우리 닥터 최경규님과 두 분의 을락을 함께 불러드립니다. 친구야기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히랍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정이란 두 개의 신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이 보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돌아가신 저희 성실 생각도 나고 굉장히 가슴이 많이 웅크리짐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곡은 정교 우리 가곡 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예전에 피아노 풍금 소리에 맞춰서 부르던 가곡이 아니라 현대에 작곡되어진 신작 가곡 세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가곡이라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정서 그리고 사람들의 한 모든 것들이 녹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정서에 딱 맞는 가곡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곡은 공교롭게도 모든 곡을 우리 작곡가 이안삼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 자리에 오늘 몸이 불편하실 때 좀 오신 것 같아요. 혹시 와 계십니까? 아, 예예. 예.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다 정말 너무 귀한 분들만 다 계시지만 세 분만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대순으로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개명대학교 우리 신일희 총장님 계십니까? 네. 네. 네, 그렇지만 박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곡가 이안상 선생님이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전 대구시장의 시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김범일 전 대구시장님 소개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분들이 너무 귀한 분인데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이 세 곡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곡이 바로 장정문 시 이한상 작곡의 낙동가이라는 우리 대구를 서절하는 그런 곡이죠. 그 다음에 이한숙 시 이한상 작곡의 그리운 그대, 그리고 김필현 시 이한상 작곡의 느티나무, 이 세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반주는 피아노의 이현정 그리고 더 하모니 앙상블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죠? 네, 아, 아주 감동적인 무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이크를 통해서 나온 소리를 들으셨고 이제부터는 완전히 라이브 음악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첫 번째 스테이지를 하고 가신 친구 두 분 뭘 하고 계신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 최경진, 우리 원장님께서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심해서 빨리 하고 들어야 될 텐데 하면서 계속 굉장히 일찍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특별한 무대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하려 합니다. 이 관계가요, 자연과 천함, 이런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과 천함이 만들어내는 이 콜라보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피아니스트 신영식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곡을 들려드릴 첫 번째 곡과 우리 국민 가곡입니다. 김현주 작사 작곡의 청산의 살리라 라는 곡을 우리 천함이 박수하고 자연이 노래하는 아주 멋진 그런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상자는 무슨 말이죠? 지금 이제 계속 이어서 한 네 곡을 지금 다섯 곡을 부르셨는데 숨 쉴 수 있는 틈, 연주자가 한숨 돌릴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역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우리 신명숙 교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감미로운 곡을 들려드립니다. 바로 리베스트롬이라는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 리스트가 작곡한 곡인데요. 이 리스트가 세 곡의 가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고귀한 사랑, 그리고 가장 행복한 죽음,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가라는 이 세 곡의 가곡을 작곡했는데 이 가곡을 1950년에 세계의 녹턴이라는 피아노 솔로 독주곡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곡이 바로 이 사랑의 아름다운 사랑의 꿈이라는 이 곡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려진 곡인데 들어보시면 너무나 감미롭고 너무나 좋은 곡입니다. 한 5분 정도 아마 연주가 되는 곡인데 너무 이렇게 감상이 되셔서 눈을 감고 계시면은 졸음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상하는 척 하지 마시고 눈을 딱 뜨시고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선율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이 김연준의 뭐라고요? 청산의 살이라. 두 번째 곡이 리스트의 뭐라고요? 네, 좀 어려운 그 가사죠. 리베스트럼, 네, 사랑의 꿈.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분 나올 때보다 두 분이 나오면 박수가 몇 배로 돼야 되죠? 몇 배요? 고통하십니다. 어떤 분이 두 배 힘이시거든요. 틀리잖아요. VVIP도 틀립니다. 네 배로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감미로운 음악이죠. 네, 밖에서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박수 칠 그 시간을 놓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유를 궁금해 생각해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 네, 그럴 때는 차라리 치면은 따라하시면 됩니다. 네. 아, 아주 감미로운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요, 아리아라는 장르가 있는데, 이거 보면 오페라에서 주인공이 부르는 아주 서정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아리아라고 이렇게 독창곡을 아리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리아는 전부 성악가가 부르기는 참 힘들어요. 고음도 많고 또 음악적인 그런 변화가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힘든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리톤 아리아 중에서 거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두 아리아를, 두 곡의 아리아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참 여러분들은 멋진 지금 장면을 보고 계시죠. 예, 성악가는 사별을 하고 아마추어 노래를 하고 멋진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는 노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아프셨습니다. 첫 번째 곡은 우리 이오 모로라는 베르기의 3악짜리 대서사시입니다. 이 곡은 1560년 프랑스와 스페인 간의 어떤 그 배경을 다뤘는데요. 카를로라는 그 오페라에서 주인공인 돈 카를로가 자신의 아버지 필리포 2세 왕과 함께 정략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새 어머니가 될 엘리자베타라는 그 여인을 이 아들인 필리포 돈 카를로가 사랑하게 되죠.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비극은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돈 카를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아주 그의 신복인 로드리고라는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 이오 모로라는 노래를 부르는 그 친구가 모든 죄를 내가 덮어쓰고 가겠다. 그리고 국왕께는 이미 당신이 무죄라는 것을 내가 강설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곡은 두 곡이 이어지는데요. 따르면 주또라는 곡과 이오 모로라는 곡이 이렇게 연결해서 부르는데, 보통 보면은 한 곡씩 따로 연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마침 그 종교 대재판관의 사주를 받은 그 자객에 의해서 로드리고가 총을 맞게 됩니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총을 맞습니다. 그때 바로 이 노래, 이오모로, 친구여, 나는 죽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고향을, 이 나라를 자직해달라고 당부를 하면서 죽어가면서 부르는 아주 너무나 선율이 아름다운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또 이어지는 곡은 너무 잘 아시는 그 베르디의 오페라, 뭐가 뜻일까요? 리골레토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그 극 중에 여러분 많이 아는 아리아 있죠? 라나이 모빌레 곡인데, 여자의 마음을 갈등하다라는, 네, 멋지죠? 네, 좋습니다.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음악이 나오는 그 곡 중에서 이 리골레토라는 사람은 아주 광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국왕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를 하는 곱추에다가 아주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리골레토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딸이 있습니다. 이름이 진다예요. 행여나 누가 그 진다를 행복이 할까봐 아주 산속에 깊이 숨겨놓고 몰래 자신만 왕래합니다. 그런데 이 만토와 공작, 호세가의 만토와 공작의 신하들이 그 딸 진다를 납치해갑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젊은 애들이 이야기하는 빡치죠. 정신이 완전 혼미해서 딸을 찾으러 갑니다. 꼬르디자 빌라라자, 이 저주받은 신하들이 내 딸을 내놔라고 아주 강하게 호소를 하며 부릅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애원을 합니다. 제발 내 목숨과 같은 내 딸을 돌려달라고 말이죠. 정말로 이 감정이 너무너무나 많이 실려있는 이 두 곡을 우리 바리톤 최경진님이 멋지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춤추시고 연가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한국 부르고 한국 부르면 무대에서 숨쉬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오페라가 처음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들으시던 이 이오모로라는 이 곡이든 이 동카를로라는 오페라가 원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구 오페라 축제, 제16회 오페라 축제 때 개막곡으로 아마 공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가서 한번 보시면, 아, 바로 이 장면에서 공연이 또 이 노래를 부르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또 너무나 스페셜 무대, 두 번째 무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추경진 우리 원장님, 그리고 우리 신혜원 우리 사모님, 또 두 분 다 원장님이시죠. 네,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부럽다. 정말 너무 아름답게 인생을 동행하고 계신다. 그런 것을 많이 이런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와 같다. 라고 하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 봐. 내가 그렇게 대단해? 하니까, 그래. 한 개도 안 맞아. 남편 그게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셨습니다. 가끔은 로또가 아니라도 늘 우리 옆에서 지켜주는 그런 서로 편구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소프라노 신혜원님께서 부르실 첫 번째 곡은 우리 양명문 작곡, 김동진 작곡의 신아리랑이라는 곡입니다. 아주 한국적인 곡이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돈조방이, 네, 얼마조방이 이렇게 여러분들 모차르트 앞에 여러분 들려드린 이 베르디가 굉장히 오페라 세리아 전가극을 많이 쓰는데 이 인생의 희노애락을 많이 겪은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을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요. 이 모차르트는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주 부유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을 보면 참 경쾌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 돈지오반니에 보면 이 돈지오반니 역시 망토가 보면과 같은 굉장히 호색합니다. 그래서 방금 약혼식을 한 제르리나라는 그 예인을 향해서 또 유혹의 손길을 거칩니다. 라 시다레 라남. 저곳에 가서 우리 당신의 손을 주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레 라남이라는 뜻이, 자 우리 이거 여러분 언제 국수 먹을까요? 이렇게 국수 언제 먹을래? 먹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결혼합시다 라는 그런 수구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곳에 가서 우리 결혼합시다 하면서 그 제르리나를 방금 약혼식한 제르리나를 유혹하는 그런 이중창입니다. 아마 아주 다정하게 그리고 굉장히 거시기하게 아마 연주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곡을 여러분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보기 좋죠. 네, 들어가시면서 우리 신의원 우리 소수만님께서는 가장 웃음이 들어가시고 우리 최경기 원장님께서는 아이고 예, 흔들치시는 거죠. 사실 이 긴 레파토리를 외워서 부른다는 자체가 대단하신 겁니다. 대단하신 거고 그것도 에너지를 가지고 온 것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정말로 프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팜플렛 앞에 이제 최경진 우리 레파토리 원장님께서 음악에 대한 손해를 밝히신 것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바쁘게 자식을 키우며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십수년 전에 우연히 만났던 이 감옥이라는 이 매개체가 나의 삶을 앞으로 남겨지는 나의 인생을 참으로 윤택하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이 무대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참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음악회를 4월 18일 날 바로 이곳 용치홀 큰 공연에 오시면 더 많은 커플들이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박봉철 가곡 아카데미 제20주년 기념 음악회가 우리 용치홀에서 4월 18일 날 열립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들 아마 다 오실 것 같은데요. 오시면 더욱더 알차고 멋진 무대로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공연이 이제 종반으로 접어드는데요. 여러분들 멋진 곡 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마티나카라고 하는 레오 카발레 곡인데요. 저녁에 부르는 세레나다라고 이야기하죠. 세레나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침에 부르는 그런 세레나데를 우리가 마티나카라고 하는데요. 아주 멋지게 저녁보다는 좀 이렇게 쭉쭉 쳐지고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는 아니지만 더욱더 아침이기 때문에 경쾌함을 주는 그런 멋진 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스타듀의 무지카 프로이비타라는 것은 우리 금지된 노래라고 잘 알고 계시는데 1881년에 이 작곡가 카스탈돈이 소프라노 여자 가수가 살롱에서 노래를 연주하도록 자기가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왜 금지된 노래라고 불렀냐 하면요, 이 저녁에 부르는 이 세레나데를 여성이 남자가 부르는 이 음악을 들으니까 노래를 듣는 순간에 자꾸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이 너무나 위험한 음악이에요, 이 노래가. 그래서 야, 이 노래는 너 들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곡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무지카 프로이비타, 금지된 노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남부의 대학 도시, 그리고 알람브라 궁전이 있고 또 최고의 중세시대 때 이슬람 사원이 있는 아주 멋진 도시 그라나다. 이 곡을 원래는 가수 그룹이 불렀었는데 우리 스리 테너, 호세 카라스 도밍고 또 그 누구죠? 루치안 파바로티. 이 세 분이 연주를 해서 굉장히 더 많이 알려진 곡입니다. 이 세 곡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원어로 부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생활을 좀 커버되면서 저희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꽃다발을 증정합니다. 제가 또 오늘 이 나이가 되고 이렇게 보내고 또 인도해주고 가르쳐주신 저희 영원한 음악 사부 테너 박범 선생님
근로하시는데도 이렇게 지금 독창회를 관람하시고 계신 우리 신일인 총장님, 이한 선생님 진짜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아 제가 지금 뭐 칠순 뭐 칠순 뭐 요즘은 뭐 칠순 청년이죠, 청년 같죠? 아니 제가 팔순 때 한번 감사합니다.